빨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.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는 이제 1998년도에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바쁜 사람을 위해서 한 줄을 비워두자라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줄을 비워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2007년도에 두 줄 서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줄 서기보다는 옛날은 편의식으로 한 줄 서면서 한 줄은 다니는 걸, 왜냐하면 바쁜 사람 있잖아요. 저는 한 줄로 실은 가는 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게 더 좋던데요. 왜냐면 두 줄로 서면 우리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, 바쁠 때는. 근데 그럴 때 비켜달라고 해야 되고 하니까. 그런 한 줄 서기 문화가 과거에 잘 정착이 됐던 부분은 저희 그 국민들의 좀 그 빨리빨리 그런 성향, 이제 그런 문화와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민들의 그런 정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로 거의 이용하고, 마찬가지로 저도 급할 때는, 빨리 갈 때는 그렇게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.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한 줄을 서니까 제가 중간에 가로막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준다는 의식 때문에 그 심력적으로 동조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, 보통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나 혼자 이제 두 줄 서기를 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이상하게 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캠페인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, 팜플렛도 보고 이제 현수막도 많이 봤는데, 아직은 왜 그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홍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. 두 줄 서기 교육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, 국민들의 어떤 특성,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정책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과 얼마나 적합한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책을 갖다 실행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더 많은 그런 그 홍보와 더 많은 그 캠페인과 그런 것에 대한 그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와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좀 그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